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33쪽입니다. 우리 인간발달 이론 들어가는데요. 32쪽부터이긴 한데 33쪽을 먼저 할게요. 요거 외우면 일석이조 아니에요? 아동간호학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우리 정신 쪽에서도 좀 나오거든요. 자, 일단 정신성적 발달. 그래서 정신성적 발달은 무조건 프로이드 아실 거예요. 자, 프로이드는 크게, 자, 구강기. 자, 쾌감기가 입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빠는데 쾌감을 느끼는 거고요. 이게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 건 아세요? 전기는 빠는 거에 쾌감을 느껴요. 후기는요. 깨무는데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엄마 뭐 젖을 빨다가 그다음에 깨무는 거죠. 그때 엄마가 이놈의 자식이 깨무라고 해서 막 때리면 내가 이제 충격을 받겠죠. 거기서 하여튼 이겁니다. 자, 보시면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무조건 저 엄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치아가 나면서 이제 18개월까지는 이제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기하고 후기로 나눈다. 자, 요 시기를 성공을 했어. 그러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타인을 신뢰하고, 아주 뭐 좋은 성격이 다 나옵니다. 실패를 하면 이제 의존적이고, 그리고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성격. 누굴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격. 공주적인 성격인가? 하여튼 이런 거. 자, 그리고 잔인하고 욕심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무슨 그 소설책도 아니고, 하여튼 그 욕심, 그 스크루지. 라고 생각하시면 욕심꾸러기, 그치? 그러니까 자기 손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남한테 내보내지 않는 그런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로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기도 한대.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말을 잔인하게 해서 상대편이 막 괴로워하면 그걸 또 좋아하는 그런 거. 이런 경우는 예, 구강기에 좀덜 자라서 이상하게 자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도 전기하고 후기가 있어요. 전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나와 있진 않은데, 전기는, 싸 제끼는데 쾌감을 느낀대. 싸 제끼는데. 그 다음에 후기 쪽은요. 보유하는데 쾌감을 느낀대. 보유하는데. 그래서 대별 안 넣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한 아기가 왔어요. 배가 아주 빵빵한 애가 왔는데, 원래 아기들은 배가 빵빵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애인데, 하여튼 뭐 말도 거의 못하는 애인데, 배가 빵빵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어디가 아파?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자 해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배에, 아니, 완전히 대변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조그만 배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엄마가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할머니가 봐줬나 봐요. 친할머니는 아니고. 이제 할머니가 와서 이제 애를 하루 종일 보는데 똥을 안 넣어. 그러면 이제, 아, 낮에 아침에 새벽에 넣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인계를 하는 거죠. 엄마가 이제 퇴근하고 오면 그 엄마는 낮에 당연히 똥을 넣겠구나. 그래서 신경을 안쓴 거예요. 하루 종일 얘는 똥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아프니까 왜 아픈지 몰라갖고 병원에 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문에 좌약을 집어넣으려고 좌약을 딱 집어넣는데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까만 게 있는데, 항문에.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대변이 굳어지다 못해서 아주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스푼 에네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푼 에네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돼. 자약이 아니 아예 안 집어져. 그래갖고, 셀라인을 거기다 놔둬요. 거기다 이렇게 해. 그래서 여기 물러질 때 되면, 스푼, 티스푼을 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넣고 또 물러지면 또 티스푼을 파는 거. 이거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엄마 이리 오세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애가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계속 파다가 한참 파다 보니까 좀 이따 확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많은 양이 쏟아진 거예요. 네, 그거예요. 애들은 그때 보유할 때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잘못 자라 그랬을 때 이제 나쁜 성격이 되겠지. 일단 성공을 하면 자존심도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한대요. 근데 실패를 하면 강박적인 성격, 그렇죠? 강박적인 성격, 질서 정연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학문기적 성격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가 감정이 심한 성격 기반을 지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기적 성격, 성공 실패 좀 기억하시고. 자, 남금기입니다. 이제 프로이트는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또 일렉트라 컴플렉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누가 느끼는 거래요? 여자애가 아니면 남자애가? 응? 오이디푸스 남자애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애는 일렉트라 컴플렉스 아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